불산의 경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반감기가 굉장히 짧은 물질입니다. 반감기는 우리 몸에 흡수된 양의 반이 배출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뜻이죠. 그래서 불산의 경우는 60%가 24시간 내에 배설이 됩니다. 그리고 나머지 40%는 이게 다른데 이제 특히 뼈 위주로 가는데 가서 이제 뼈에 달라붙게 되는데 칼슘 성분을 이렇게 좋아하니까. 그런데 그게 만성적으로 계속 노출이 될 때는 그 뼈에 계속 이렇게 적이 되겠지만 이번의 이 경우와처럼 같이 일시적으로 폭로된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이상 노출이 안 되면 그것이 뼈에 붙었던 불소이온이 이렇게 다시 이 혈액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다시 배설이 되고 극히 일부분만 몸에 남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